제가 사실 말이나 영상보다는 글이 편한 사람이어서 독일 취업하고 나서는 독일 회사 생활이나 제가 뭐 느낀 점 아니면은 저희 다짐과 같은 것들을 거의 블로그에만 글로 써서 공유를 했어요. 그런데 오늘 갑자기 좀 옛날 채널들이 이상하게 떠서 다시 보니까 출근 직전에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막 설렜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어가 너무 걱정됐던 그 마음, 사실 독일어가 걱정돼서 독일어를 연습하려고 이 채널을 본격 연 거죠. 근데 그런 거를 보니까 괜히 저의 성장기를 기록한 것 같고 프로벳 사이트 작년에 통과한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더라고요,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우선은 많은 일이 있었어요. 4개월 만에 일단 프로벳 사이트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정직원이 되었고, 그런데 정직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작년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했고, 저는 3월 중순 정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. 사실 수습기간 프로벳 사이트 끝나고 나서 되게 신나했던 게 이제 드디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재택근무를 1년을 하고 있네요.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는 봄부터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사실 봄에 계획해놨던 휴가가 취소되고 여름부터는 거의 그냥 반포기 상태로 2020년 올해는 뭐 여행 같은 거 글렀구나 하면서 있다가 그냥 이제는 별일 없으면은 재택근무를 쭉 하는 게 거의 기본 디폴트가 된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.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. 저희 회사는 또 특히 저희 팀은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한 지 1년 정도 되기 전부터 주위에 뭐 저희 팀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팀에서 5명 정도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셨고요. 그리고 여름에는 반기 리뷰를 했어요. 그때도 재택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뭐 업무 성과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그리고 연간 리뷰에서 다음 연간 리뷰 때까지 목표를 세웠거든요. 그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도 같이 들어갔고 제 업무 같은 경우는 수치화가 꽤 잘 돼 있는 편이라서 뭐 매월에 몇 개의 캠페인, 몇 개의 딜을 뭐 맞는지, 몇 개의 브랜드를 맞는지 이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목표를 많이 점검을 했고 반기 리뷰에서 본 이 업무 외에도 외부 프로젝트 같은 것에 참가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팀장이 했어요. 이 외부 프로젝트에 참가하느냐가 사실 승진 조건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하고 하겠다라고 잡았죠.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독일어 수업 그리고 영어 수업 그리고 또 별도로 독일어 비즈니스 저먼 인강 같은 것도 열심히 들었고 또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강의 같은 게 있거든요. 뭐 이런 새로운 세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, 조직은 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,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막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그것도 꽤 재밌게 들었어요. 다 독일어여서 문제지.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두 번째 연간 리뷰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연간 리뷰는 제가 그때 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업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 너의 프로벳 사이트가 끝났다 이 공지사항이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일을 한 지 1년 4개월이 된 거죠. 그러면 그 때문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온라인으로 거의 1시간 반 넘게 수다를 떨었죠. 저희는 HR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쓰거든요. 평가하는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. 그 프레임에 따라서 내가 지난 1년간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. 1점에서 7점까지 있고 5점이 100%입니다. 그래서 6점이 되면은 기대 이상, 100%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4점, 3점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다. 이렇게 보면은 되는 평가 구조예요. 저는 작년 연간 리뷰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4점을 받았던 것이 있죠. 독일어. 작년에는 독일어 빼고는 업무적인 걸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. 하지만 네가 아직 반년이 안 됐으니까 두고 보면서 반기 리뷰 정도의 조정을 하자. 이 정도의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은 골을 줬었어요. 그래서 리뷰 결과를 보면은 우선 라이스툭 면에서 제일 평가를 좋게 받았고요.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같은 1년차, 2년차 회사 들어온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이게 많고 잘 빨리 해낸다, 뭐 일이 많이 몰렸을 때도 그 일의 퀄리티가 낮아지지 않는다,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콕 집어서 이게 너의 강점이야 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
아까 언급했던 프로젝트, 뭐 태스크포스 팀처럼 TF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두 개나 참여를 했다는 점을 일단 좋게 봐주셨고 제가 뭐 중간 보고 같은 거를 했고요. 그 다음에는 바이터빌딩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쪽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좋은 피드백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그쪽에서 먼저 독일어를 지적을 하지는 않았어요. 뭐 너 독일어 잘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알잖아요. 외국인 입장에서 너 독일어 잘한다 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가 독일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. 정말.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게 특히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visibility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사무실에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팀장이나 리더십들 또는 다른 팀원들도 나를 못 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물론 일을 하는 거는 알고 있죠. 보면 일이 쳐내져 가고는 있으니까. 그런데 조금 더 약간 speak out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제가 스스로 필요하겠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걸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나마 제가 좀 노력을 했던 것은 예를 들면 누가 뭐 혹시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도와줄 수 있어? 라고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자원을 하거나 제가 하는 활동들을 팀장을 CC해서 이메일로 서면으로 남기는 거였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영상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배출러 게마인드라는 게 있죠. 배출러 배출러렛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게 뭐 데이팅 쇼인데 거기에서 누가 최후에 살아남을 것인가를 맞추는 그런 회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. 솔직히 그 쇼가 재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이없어서 웃는 맛에 보고는 있지만 배팅에 계속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저번 배팅에서는 심지어 우승했어요. 제가 이번 배팅에서는 벌써 나가리가 됐는데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어쨌든 다른 팀 팀원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비지빌리티 문제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독일어가 편하지 않다 보니까 막 핑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듯한 느낌. 그래서 이 연간 리뷰의 결과로는 3월부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니어가 아니고요.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업무가 한두 개 정도 생긴다. 그리고 뭐 월급이 느낀만큼 오른다. 이 정도. 사실 저는 한국에서 몇 년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니어를 조금 빨리 떼지 않을까라고 저도 내심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승진이 될지 안 될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았어요. 회사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뭐라지 요건들이 있거든요. 그게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어요. 정량적인 경우에는 제가 다 충족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성적인 면에서 사실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서 조금 걱정이 있었거든요. 뭐 언어 문제도 있고 이 연간 리뷰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 리뷰한 이후에 거의 직후에 팀 부문 전체가 서로 피드백을 말하는 세션이 있었어요. 그때 진짜 처음으로 온 부문 사람들이 모인 데서 독일어를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오래 듣고 3시간이 넘는 회의를 처음 해봤는데 준비를 없이 가니까 진짜 시간이 치유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게 저의 회사 생활 업데이트였습니다.